영능은 조선 4대 왕 세종과 소헌 왕후의 능이고, 영능은 조선 17대 왕 효종과 인선 왕후의 능입니다. 세종은 1418년 왕위에 올라 32년간 재위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군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종은 1649년 왕에 올라 10년간 재위하면서 군제를 개편하고 군사훈련 강화에 힘썼으며 청나라를 치려는 북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대동법을 확대하고 화폐를 보급함으로써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영능은 조선 17대 왕 효종과 인선 왕후 장씨의 능입니다. 동원 상하릉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자각에서 능을 바라보았을 때 곡장이 둘러져 있는 위의 능침이 효종의 능이고 아래의 능침이 인선 왕후의 능입니다. 왕의 숲길은 세종대왕 영능과 효종대왕 영능을 연결하는 길로 조선왕조 실록의 1688년 숙종, 1730년 영조, 1779년 정조 임금이 직접 행차하여 영능을 먼저 참배한 후 영능을 참배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왕의 발자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능은 조선 4대 왕 세종과 소훈 왕후 심씨의 능입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1418년에 왕에 올랐습니다. 32년간 재위하면서 훈민정음 창제, 해시계, 혼천이, 치국이 등의 과학기구 발명, 집현전 설치, 아학정비, 사군 육진 개척, 대마도 정벌, 활자 제조 및 농업 장려 등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군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소훈 왕후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8남 2녀를 낳은 후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릉의 제실은 참봉이 평상시 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머무르는 곳이며 제향을 지낼 때는 재관들이 머물면서 제향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조선 왕실의 제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원형이 훼손되거나 일부만 남아있던 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릉의 제실은 조선시대 왕릉 제실의 기본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으며 공간 구성과 배치가 뛰어난 대표적인 조선시대 제실 건축으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아 2007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